함께 떠나보시죠. 취재 열기로 가득한 이곳, 많은 취재진들과 팬들이 모여 있습니다. 부천 국제반사트 영화제 첫 번째 게스트로 요게 워치가 지금 안녕하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이 가득했는데요. 자, 개그맨 김대희 씨가 보입니다. 아니, 지금 부산 네. 코미디 축제가 아닌데 오늘 영화제 오셨어요? 아, 작년에 제가 중국에서 찍은 영화가 예. 이번 부천 국제 판타지 영화제 초청작이 되어서 네,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대박 났나요, 영화? 모르죠. 아직 상영은 안 했습니다. 이번은 개그맨이 아니라 배우로 참석을 했습니다. 아, 예. 충무로의 제조꾼 공영진 씨가 바톤 터치합니다. 연예가 중에 두 분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중계. 안녕하세요. 태권도 선수 출신 배우 나태주 씨도 나태주 부천 영화제를 찾았습니다. 제가 발차기를 부탁해봤는데요. 예, 살짝만. 나태주 씨, 예. 대단하군요. 그리고 우리 연예 가중계 식구였던 한석준 씨 멋진 포스를 풍기며 걸어옵니다. 야, 고양이다. 너무 멋지세요. 나 오늘 제작자로서. 연예 가중계 자주 보시죠? 안 봅니다. 잘 지내시죠? 예. 화려한 드레스가 레드카펫에서 빼앗을 수 없죠. 올해도 수많은 여신이 등장합니다. 우리 더 조금해주셨네요. 늙어서요. 농담도 잘하십니다. 자, 미녀스타들은 우아한 블랙 드레스로 시크하면서도 섹시한 매력을 보여줬는데요. 언제나 발랄한 팝 아티스트 낸시 랭. 저 오늘 정책위원입니다. 아, 정책위원으로 오신 거세요? 네, 정책위원을 같이 일을 하고. 위원님이 의상이 좀 너무. 아니, 근데 레드카펫도 아니. 1위입니다. 예, 의상 진짜 아름다우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좀 자세히 저희가 카메라에 가고 봐도 돼요? 이어서 장미 씨와 정진영 씨 이번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했고요. 네. 10년 되면 인정을 받아요. 네. 20년 되면 아, 이건 이제 끝까지 가는구나. 아. 올해 20번째를 맞은 부천국제영화제 사랑, 환상, 모험을 주제로 하는데요. 49개국에서 출품된 320여 편의 다양한 장르 영화가 상영됩니다. 자, 이어서 강예원 씨와 이상윤 씨도 이날 함께했고요. 이태임 씨 하얀 드레스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MC를 맡은 박성웅 씨와 스테파니. MC 맡으신 소감 한 말씀씩만 여쭤볼게요. 그냥 뭐 영광스럽고 네. 네, 오늘 뭐 비 온다고 예보도 있었는데 비도 안 오고. 다행이네요. 네. 예. 스테파니는 어떠세요, 오늘 소감이? 아, 저는 너무 긴장되고 너무 영광이에요. 예. 같이 하게 돼서. 아, 박성웅 씨 부천에서 보니까 정말 잘생기셨네요. 아, 예, 제가 좀 경기도에 먹히는 부천 핸섬. 부천 핸섬. 모두가 함께 즐기는 영화 축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7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KBS